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완전 천사가 있다는 거. 지금 오늘 이전까지는 불완전 천사를 여러분한테 준 거야. 앞으로도 불완전 천사는 계속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넣어준 1차적인 천사는 불완전 천사야. 알겠죠? 싸움에 나가. 왜? 교육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 말대로 안 하니까 불완전 천사를 넣어준 거야. 근데 그 불완전 천사는 하늘의 법도대로 해버려. 딱 법을 어기면 나가. 법을 지키면 그대로 있어.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자, 나이 많은 사람한테, 야, 이봐. 야! 나가버리죠? 예. 그러니까 동갑내기 친구한테, 야, 이봐. 천사 들어갔어. 야! 안 나가죠? 예. 그러면 이 천사가 친구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다 알겠죠? 예. 이 목소리가 친구한테 내가 해봐. 그러면 친구인지 벌써 알아. 알아서 이게, 알아서 바뀌어요. 자, 그런데 본인보다 나이 적은 사람한테 야 해봐요. 야! 안 나가죠? 예. 그럼 천사가 도덕률이 최고로 높아. 세계에서. 네, 네. 그럼 천사 가짜 합니까? 진짜. 진짜. 그러면 본인이 몸에서 천사 나가면 몸이 나빠져. 이거를 무슨 천사라고?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넣어주는 천사를 무슨 천사라고? 불완전 천사. 불완전 천사란 말이야. 완전하지 않은 천사야. 보세요. 1입니까? 떨어지죠? 그러면 불완전 천사는 천사를 넣어야 돼. 완전 천사는 넣을 필요 있나? 계속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없이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계속 뭘 물을 수가 있는데 불완전 천사는 나가버리면 천사를 넣을 길이 없잖아. 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그래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사와 내가 새로 이야기해주는 천사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완전한 천사를 넣어버리면 그거는 천사가 아무리 욕을 해도 안 나가. 부인하고 아무리 싸워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다지 싸워. 알겠죠? 몸은 계속 싸움을 하는데도 지켜줘. 그러면 되겠어? 완전 천사 들어가라. 일반 천사가 아닙니다. 예. 자, 부인한테 야 해봐. 야!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를 물어봐도 천사가 떨어지는 일은 있나 없나? 없어. 아, 이사 가야 됩니까? 그래봐요. 천사님. 천사님. 이사 가야 됩니까? 이사 가야 됩니까? 지금 이사 가면 안 된대. 그러면 옛날 천사는, 불완전 천사는 다시 천사를 넣어야 돼. 이거는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완전 천사는 다시 천사 넣을 필요 없어. 그냥 또 물으면 돼. 이사 가지 말까요? 이사 가지 말까요? 가지 말해. 맞아 맞아. 천사 작동해 안 해? 네. 하잖아. 작동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완전 천사는 욕한다고 나가나? 안 나가지.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 특히 상대방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때. 선생님, 제 통장 비밀번호 두 번째 자리가 9번입니까? 그거 힘주세요. 예. 자, 아니죠? 예. 자, 천사님. 천사님. 제 통장 비밀번호 두 번째 자리가. 제 통장 비밀번호 두 번째 자리가. 0입니까? 0입니까? 0이죠? 예. 나오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자리 나왔죠? 예.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까지는 내가 안 할 테니까 염려 마시고. 예. 응. 천사님. 가까운 데를 하라. 제 통장 비밀번호 세 번째 자리가 8번입니까? 또 천사님 빨리빨리 하세요. 천사님, 제 통장 비밀번호 세 번째 자리가 9번입니까? 천사님, 제 세 번째 통장 비밀번호가 0입니까? 0이야. 0. 세 번째 자리는 0이죠? 예. 그럼 통장 비밀번호를 할 때 다시 천사를 넣는 일이 없잖아. 네.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든지 테스트할 어디든지 가서 그냥 비밀번호 다 알 수가 있어요. 범죄 학교 같으네. 이런 세계가 지구에 있었나? 여러분의 비밀을 모두 풀어낼 수 있죠. 이미 나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아니까 이분 비밀번호를 마음속에 하면 끄트머리는 되지 말고 비밀번호 마음속에 하면 넣어봐. 옛날 같으면 천사 들어가라 해야 되죠. 할 필요가 없어. 비밀번호를 한번 넣어봐요.
넣으세요? 예. 떨어져 안 떨어져? 알고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끝자리를 알고 있어 안 알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통장 비밀번호를 가짜로 하나 머릿속에 하나만 틀리게 해봐. 그러면 이거 힘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전 세계 번호키가 다 사라져. 무슨 이해가요? 모든 번호키를 다 열 수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완전 천사를 넣어주면 여러분이 집집마다 가서 도둑놈들이 열쇠 열까 봐서 그래 안 그래요? 은행 비밀번호도 그 사람 이름만 있으면 암호기의 비밀번호가 몇 번입니까? 나와버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완전 천사 안 넣어주고 있죠? 네. 지금 이분한테 완전 천사 보여줬지? 예. 천사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거 안 했죠? 예. 안 해도 다 나오지? 예.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어, 그리고 선생님 비밀번호는 선생님이 다닌 초등학교 내가 알까 모를까? 알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100억 가지를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다 알 수가 있어. 뭐 그런 사람이 신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완전 천사를 넣어버리면 천사 들어가라 나가라 이걸 할 필요가 없어. 얼마든지 그냥 혼자서 사람 하나 붙들고 뭐 어느 집에 가서 문 여는 건 그냥 식은 죽 먹기야. 나 말 맞아 맞아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천사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누구에게도 완전 천사를 준 적은 없어. 완전 천사를. 그러니까 완전 천사가 있다는 걸 오늘 배웠죠? 네. 네?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 천사야. 그러니까 완전 천사를 잠시 넣은 기억이 있죠? 예. 완전 천사를 넣었을 때는 계속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계속 떨어지든 말든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좋죠? 네. 그 대신에 완전 천사는 몸에 모든 이상을 완전 체크해. 들락거리지 않으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몸을 다 바꿔버려. 몸을 철저히 지켜줘.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응? 누가 완전 천사 사러 오면 값이 좀 비쌀 거야. 천사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내보고 어제 허경영이가 사기꾼 아니냐 이런 미친 사람은 내가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여러분의 학교를 알고 여러분의 비밀을 수십억 가지를 한 개인의 비밀을 다 알아. 그게 가짜입니까? 그게 어디 신인이 아닌 자가 그걸 할 수가 있나? 어떤 여러분이 한번 해봐. 그거 하는 과학자가 있나? 전 세계 과학이 허경영의 영혼 전 세계 과학으로도 증명이 돼 있어. 맞아 맞아. 아,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을 과학으로 증명해 준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과학으로 신을 증명해 주는 자.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있나? 맞습니다. 아니 이분이 이영영까지 했지? 네. 비밀번호 마지막 거 하면 나와. 근데 하지 않고 우리가 천사 테스트 해보니까 나왔어 안 나왔어? 맞다.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마음속에 넣어봐요. 이제 천사 안 넣고 계속 할 수가 있어. 마음속에 넣었죠? 내가 알고 있죠? 예. 근데 그 비밀번호 하나만 틀리게 해봐. 맞아 맞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나 없나? 떠들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있지? 네.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지구에 있나? 없습니다. 이 영성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자가 지구에 왔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숫자로 과학으로 자로 재고 하는 이런 과학은 옆에 오지도 못해. 네.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가지고 아무리 바둑 두는 건 할 수 있어도 그 바둑 두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못 알아내. 맞습니다. 맞아 맞아. 바둑은 둘 수 있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모든 100억까지가 넘는 비밀을 알 수가 있나? 알고리즘이 알 수 있나?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수많은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인간이 입력시킨 것만 나와. 맞습니다. 입력시키지 않은 거 안 나와. 그러면 뇌 속에 있는 거 나오나? 나는 이 사람 뇌 속에 있는 게 다 나와. 다 나와요. 자, 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놀랄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고 지금도 주둥아리로 아유 허경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뭐 어째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에 막급할 때고. 맞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서서히 이 정도 보여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네. 눈치를 채야 돼. 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러면 소련의 KGB, 미국의 CIA, 허경영이 잡아주기로 줄을 서서 여기 포진해요.
내가 때가 아니라서 단계적으로 하는 거야. 응? 점잖은 사람이 화를 낼 때가 와. 점잖은 자가 호랑이로 바뀔 때가 온단 말이야. 그게 심판이야. 내가 지금 뭐 웃어삭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웃어삭고 여러분하고 뭐 잘 하잖아. 이러다가 갑자기 호랑이로 바뀌면 심판이 온 거야.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이 사나운 호랑이로 바뀌었다는 건 시대가 말세라는 뜻이야. 말세. 그때 내가 완전 천사를 써먹어. 완전 천사는 값이 비싸요. 완전 천사를 넣어주는 데는 값이 비싸다고. 응? 전부 억 단위가 넘어. 억 단위가. 그럼 내가 완전 천사를 넣어주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거지.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레벨을 무한대로 올려놓고, 모음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천사를, 완전 천사가 서서히 이제 여러분한테 선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네. 이제 완전 천사와 불완전 천사 이해하죠? 네. 에, 그러니까 에, 완전 천사는 완벽한 천사야. 이렇게 천사를 지금은 불편하잖아. 천사 들어와라 떨어져 버리네. 아이고 이거 천사 테스트 못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은 봐요. 계속 물어도 계속 떨어지든 말든 계속 답이 나오지. 이걸 완전 천사라고. 네. 재미있어 없어요? 내가 무슨 거창한 강의를 지금 안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 말,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완전 천사를 예사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축복인 완전 천사를 받을 자는 일단 축복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명패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완전 천사를 나한테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날이 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불완전 천사를 줬죠? 아까 완전 천사 넣어놓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물 떨어지든 말든 계속 물을 수 있잖아. 편해 안 편해? 내가 주는 이 성령과 천사는, 천사는 불완전 천사지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완전 천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노다지 부부지간에 싸우게 되고 또 이웃끼리 막 다투게 되니까 불완전 천사를 내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는 성령, 이 불완전 천사 그렇다고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성령은 전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라! 천사는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라! 인근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